꿈과 희인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리조트 모습은 1편에서 소개해드렸으니까 아침 식사하러 갈까요? 식당 옆에 요리학원이 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기대되네요. 따뜻한 쌀국수를 먹어줘야겠죠? 리조트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잼도 있고 시리얼 종류도 다양하게 있네요. 시원한 과일 주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역시 열대 과일이 풍성해요. 주문한 오믈렛과 팬케이크가 나왔어요. 종류별로 다 가져왔어요. 크루아상 꼭 드세요. 활기차게 아침 식사를 하고 다음 장소 이동입니다. 우타얀 라차팍이라는 도시예요. 후아인에 오는 거의 모든 태국 사람들은 일곱 왕을 모신 이곳에 온다고 해요. 제 태국인 친구도 여기가 너무 좋다고 하네요. 굉장히 멋진 곳이어서 태국 사람들이 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다음 장소는 저 산이에요. 카오타키압 사원인데 그냥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이 옆길 심상치 않아요. 원숭이도 보이는데요? 계단 때문에 저는 3일 동안 다리 아파서 잘 걷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경치는 좋네요.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유명한 두 번째 시장에 왔어요. 여기는 태국 최초의 에코 시장이라고 해요.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박물관 그리고 빈티지 컨셉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사람들이 옛날 후아인의 모습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둘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열이 막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나무로 다 지어져 있고 친환경적이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 함께 둘러보실까요? 구경 가요! 태국의 옛날 과자 가게예요. 알록달록하네요. 이건 뭐지? 뽑기! 오래된 게임기랑 게임팩도 있네요. 호빵맨
여기까지입니다. 후아인 1박 2일 여행 어떠셨어요? 코스가 다양하게 나왔죠? 어제는 야시장도 가고 오늘은 딱이야. 원숭이 너무 무서웠어요. 진심으로 무서웠어요. 야시장은 1편에 있는데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1편을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